로기와는 예 제가 맡은 인물인 기완이의 뭔가 삶의 여정에 관한 영화입니다. 이 삶의 정말 끊어진 것 같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라는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기완이의 힘든 여정을 담은 영화인데요. 그 안에서 많은 일도 일어나고 힐링도 받고요. 저는 그 힐링을 개인적으로 우리 최상훈 배우가 맡은 마리라는 친구를 통해서 기완이가 힐링을 얻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가 찍은 이 영화를 네, 힐링 영화라고 소개를 하고 싶네요. 네. 로기완 작가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었고요. 근데 이후에 이제 임승윤 대표님께서 이제 멜로 영화로 각색을 해서 한번 연출을 해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하셔서 일단 원작 소설을 저도 너무나 좋아하기도 했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데뷔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귀하게 느껴져서 네,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네, 처음 봤을 때가 꽤 오래 전인데요. 처음 대본을 봤을 때가 한 7, 8년 전인 것 같아요. 네. 6, 7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봤었는데 너무 신선했었고요. 뭐라고 표현할까요? 먹먹했다는 느낌이 제일 솔직한 답변인 것 같아요. 저 대본을 보고 그때는 김희진 감독님께서 쓰신 것도 몰랐고 정말 뒤에 있는 정보도 몰랐고 했지만 글만 보고 굉장히 먹먹하고 신선한 작품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저는 처음에는 이 영화가 어떤 장르지? 라고 딱 단정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되게 좀 낯설면서 신선하게 다가왔고 근데 결국에 제가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다 봤을 때 느꼈던 건 그래도 김희진 감독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 자체가 되게 따뜻하다? 결국에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든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완이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, 마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런 모습에서 되게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솔직히 저렇게 더벅머리를 하고 잘생긴 건 좀 발칙 아닙니까? 아닙니다. 감독님, 이런 더벅머리에 이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있어요? 그러게요.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. 그 열심이란 말이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? 살아남아야 되니까 뭐든 해야 되는 뭐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인데 참 지금 이렇게 예쁜 조명 밑에서 이렇게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기완이 심정을 들여다보면 와, 말도 안 통할 거고 정말 뭔가 이방인이라고 해야 될까요?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막 저렇게 뭐라도 하려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그 감정이 네, 참 다시 생각해도 좀 예, 그러네요. 그러게요. 처음이에요. 처음이고 그 부분도 저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배우 입장에서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또 아까 신선하다고 했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신선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저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시도였고 굉장히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. 네, 네 맞습니다. 제가 생각하는 로기완은 대단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고 뭔가 진흙탕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느낌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송 배우님을 염두에 두고 썼었고 글을 드렸을 때 흔쾌히 흔쾌히요? 흔쾌히 정말? 흔쾌히? 로기완이 되어주신다고 했을 때 상당히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. 물론
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북한말의 사용이라든지 뭐 외향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적인데요.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배우님의 얼굴인 것 같아요. 뭔가 뭐 워낙에 오래 활동하셨기 때문에 다채로운 모습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얼굴은 너무나 처연해서 안아주고 싶은 얼굴이기도 하고 너무 서늘해서 얼어붙게 만드는 얼굴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얼굴들이 시청자분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제 송배우님의 오랜 팬분들께도 좋은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마리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랑 벨기에로 같이 이제 떠나서 벨기에에서 쭉 살고 있는 인물이고요. 이제 오랜 시간 투병을 엄마가 했고 또 그 끝에 이제 죽음이 있었고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에 좀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, 마리가요. 그래서 그러면서 삶의 어떤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데 또 우연치 않게 기환을 만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. 네. 우리 마리의 최성훈 배우는 불어에다가 사격이라는 과제가 두 가지나 있었죠? 그러니까요. 네.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요. 뭐가 더 힘들었어요? 불어요. 사격은 사실 뭐 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사실 제가 진짜 잘 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잘 폼이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아 제가 하는 만큼 나온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불어는 너무 어렵더라고요. 이게 언어를 제가 불어라는 언어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되게 잘하는 어떤 걸 해야 되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성훈 배우님 처음 뵙게 됐었는데요. 네, 첫날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저는 놀랬었습니다. 저번에 제가 감독님 저 말씀을 제가 보증할 수 있는 게 네. 성훈 씨를 말씀하실 때 이 작품 준비할 때 이제 배우를 캐스팅해야 할 때 성훈 씨를 만나고 나서 감독님이 완전 최성훈 배우한테 꽂혀 있었어요. 네. 그 이유를 근데 네, 나중에 알게 됐죠. 아, 왜 그러셨는지 알겠구나. 네. 우리도 궁금한데요, 그 이유가? 그러니까 워낙에 성훈 배우님 앞에 하셨던 작품들도 저도 다 봤었고 다 인상적이었는데 그 마리로 오디션장에 나타나셨을 때 이미 그때 되게 고유한 본인의 것을 지니고 계셨어요.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배역마다 이룰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맞이게 된 계기였고 한잔하세요. 쑥스러우시죠? 예, 물 한 모금 드시고요. 그런데 사실 두 분은